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치 진짜 무슨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처럼 골목골목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가 와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동네? 그래서 너무나 제 마음에 좋았습니다. 제 1막, 2막이 있다면 저의 인생의 제 2막이 확실히 시작된 것이 2015년 제주에 왔을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김영이 저에겐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리여리하달까? 애잔하기도 하고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바다에서는 그런 느낌까지 갖지 않는데 김용은 이상하게 이 바다는 저에게 말을 건다고 그럴까? 약간 뭉클한데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바다에서 실제로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날이었는데 햇살에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전 너무 감동을 넘어서 정말 울컥했어요. 울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어떻게 이렇게 보석처럼 그러니까 바다에 막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날이 좋은 날은 오늘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날이 좋은 날은 햇빛이 특히 그 아주 그 한낮에 절정에 이뤘을 때 햇빛이 바다에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했을 때 그 잔잔하고 깨끗한 그 느낌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 정도로 갑자기 잠깐이라도 뿅 하고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이 모든 집들에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이런 그게 근데 이상하게 기시감이랄까 뭔가 독특한 그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김영 마을을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제 SNS에도 정말 김영마을을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자주 오기 너무 제일 많이 오죠. 자주 오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김영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너무 생소했어요. 되게 지붕이 이렇게 낮은 돌담집에 미용실 간판이 돌아가고 그런데 사람은 없는데 차는 지나다니고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멈춘 마을 그런 느낌이 있었던 마을이 김녕 마을이었습니다. What else can I do? You need. 골목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방사탑같이 생긴 제주의 방사탑같이 생긴 실제 저게 방사탑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꼭대기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하얗게 눈부신 예수님이 잘 왔어 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 마을에 정말 작은 성당,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제대로 드는 그런 김녕 성당이라서 좋아합니다. 제주의 그 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 육지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른 게 있다면 1년 사시사철 초록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 초록이 있어. 그리고 그 밭의 경계 구획이 제주의 검은색 돌로 구획이 돌로 담을 쌓여 있다는 게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김녕 밭담이 굉장히 오밀조밀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막 풀이 막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뚜렷하게 지금 초록, 또 흑색, 옐로우커, 뭐 여러 가지 브라운 이런 색들이 밭하고 어울려서 명확하게 구획이 되면서 밭단은 이렇게 묻는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자꾸 눌러봐. 하늘에 쓴 눈이 필요하네. 오라이 두드리고. 하늘에 쓴 눈이. 보라에서 도움이 되려. 학교 출신의 박찬호 선수가 거센 황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이네요. 최근 대전시내 국민학교 주변 문방구에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행성 오락기가 다시 등장해 어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것 같아요, 지금. 오락기계들은 성인 오락기인 파친코와 흡사합니다.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누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동전 모양의 메달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도 나오고 20개도 나오고 그래요. 메달 같은 게 그게 돈이거든요. 오락기계에서 나오는 이 메달들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다시 현금과 다름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 메달 대신 상품을 시상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날의 운수를 시험이라도 하듯 오락기 주위로 몰려들지만 돈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애들이 운 좋으면 이게 나오고요. 이게 안 좋으면 막 1,000원 잃고 2,000원 정도 잃고 그래요. 저게 사행성 약간 그런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성 막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코인이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진짜 동전이 코인인가? 진짜 동전이 나온 거라고요.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바꿔주는 거라고. 내가 갔던 데는 성인 오락실이구나. 어머 세상에. 거기는 청소년 출입 불가였구나. 대박이 나오면? 와르르 쏟아져? 잼박 터지고 막 이러고. 저 중에 있었네 아빠. 저 중에 있었어. 그래. 어머 세상에. 이틀 전 택시 요금이 또다시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 개선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불평입니다.
그래서 택시 실태가 어떤지 표 내지 않고 기자가 직접 탑승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꾸 누가 봐. 카메라 찍는 거 같네. 아니 원래 카메라가 아닌데. 아니 대놓고 이렇게 저때 카메라는 막 일만 했을 텐데. 대형 스크린이었을 텐데. 기사 아저씨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 안 냈대. 어깨 짚어주고 찍을 텐데. 표 안 냈다고 그러네 끝까지. 이 택시 기사는 먼저 탄 저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손님을 태웁니다. 합성. 또 조금 가더니 다시 한 사람을 태우고는 뒷좌석에 미안했는지 세 명째 태운 뒤에야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뺐습니다. 아, 손님 미안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합승 행위를 영원히 추방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철저한 고발정신과 범거운동이 절실할 때입니다. 합승 뭔지 알아요? 아, 뭔지 아는데 잘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은 카카오택시 부르겠지. 네. 지금은 이제 합승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합승한다고 해가지고 그 같이 가는 돈을 나눠가지고 내는 건 아니니까. 뒤늦게 탄 사람은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또 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쵸? 좀 가다 보면 손님 태울게요, 그러고. 그러니까 올바른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이 있었어. 아, 같이 가요 하고 같은 방에 같이 걸어가고. 그걸 정으로 포장하다니 지금 행태로 고발하는데. 아까 옛날에는 뭐 이랬지만 뭐. 어머 세상에. 퇴근 무렵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대전 중앙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지어선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달라진 질서 있는 모습이 새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질서의식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사는 지금보다 더 쾌적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한 가능성일 것입니다. 줄 섰다고. MBC 뉴스 신영환입니다. 줄 섰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주연이는 이게 왜 뉴스로 나와? 라고 보는 것 같아. 너무 당연한 건데 뉴스로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앞문으로만 타는 게 아니고 앞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잖아요. 앞쪽에 몰려있잖아요. 그러면 뒷문도 열어줘. 뒷문을 열어가 뒷문으로 탔어요. 뒷문으로 타면 계산을 어떻게. 저 이게 뒷문으로 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돈을 못 내. 그러면 내 승차권 회수권 줘.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 그랬다고? 넣어주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또 안내양 버스 안내양 오라잇 두드리고 네. 넣어주세요 오라잇. 비디오 테이프에는 미성년자가 봐도 괜찮은 것인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봐도 좋은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비디오점들이 이 같은 등급을 따지지 않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를 무분별하게 대여해주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비디오는 내용물이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판정 결과와 맞지 않아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내용을 보면 잔인한 수법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모방범죄 우려가 높고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비디오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비디오 홍콩 영화 같은 경우는 모방을 할 수가 없긴 한데 날라야 되니까 날라야 되고 네. 서로 뭐 요즘에는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넷플릭스겠지. 넷플릭스도 있고 넷플릭스랑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아빠는 처음 듣는 표정인데. 전 유튜브만. 아빠는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동네마다 한두 군데는 다 있었어요. 비디오 대여점. 지금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 뭐 가족끼리 빌려볼 때도 있고. 맞아. 엄마 아빠가 몰래. 잠깐 나갔을 때 뭐 친구들끼리 빌려보는 경우도 있었었고. 저는 없었어요. 아 쓰셨나 건전한 것만 봤어요. 그래요. 그러시다면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딱 비디오 틀면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엔 전쟁, 마마, 호환 등이 어린이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어. 전쟁할 때는 탱크 위에서 철모 쓰고 어떤 애가 담배 피고 있어. 마마는 홍역. 그러면 호환은 뭘까요? 호환. 2022년 띠. 호랑이. 호랑이한테 화를 당하는 거. 호랑이가 자랑하는 거. 얼마 전에 좀비. 왜 좀비가 왜? 좀비가 지금 우리 학교는 했어가지고. 자 한번 해보자. 그러면 먼저 해서 하다가 아빠를 꽉 물어줘. 자, 레디 액션. 주연이가 왔어. 누구지? 이 맹구 아니야? 맹구? 하늘에 쓴 눈이 돌아서도 이래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코피 CG를 넣어줘 여기. 뭐야 이거? 오. 와. 한 번에
편하게 자다가 입 들어간 것 같아. 입 들어가다 아, 그랬나? 네, 풍.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빠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로 마무리가 되겠다. 아, 야구장이다. 미국 레이저리그의 공주고등학교 출신의 찬오파. 박찬호 선수가 거센 황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님이에요. 박찬호, 박찬규. 진짜 형님. 우리 형님, 집안 형님, 공주 형님이에요. 전 대전이고 공주 형님. 우리 고장 공주에서 태어난 박찬호 선수가 미국의 강타자를 자유타자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 시범 경기에서 14이닝을 던지며 자책점 2점만을 허용해 방어율 1.29를 기록함으로써 팀 내 방어율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보여줄 기회도 많이 남았고 하기 때문에 뭐 자신 있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는 더욱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 항상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재미교포 같죠. 근데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1-2년 그 정도 있었을 때. 박찬호의 소속팀인 LA 다저스는 이번 시즌부터 박 선수의 메이저리그 기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입니다. 박 선수의 파이팅은 재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MBC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고향과 지방 분들에게 인사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투머치 덥고 네네. 일단 내가 LA에 있을 때 뭐 욕으로 시작하는 그 당시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줬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들은 대단했잖아요. 박세리도 있었었고 우리가 또 1997년도 IMF 그때 다 힘들어하고 할 때 양말을 벗어 발목과 종아리의 색깔이 다르지만 발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들어가가지고 아, 그 장면을 기억하고 레디 액션. 오늘 새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왜? 범인이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네? 작업 복차림에 선캡을 쓴 범인은 2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 얼굴을 그대로 보여. 얼굴을. 야, 본인 얼굴을 이제 확실하게. 그러네요. 공격수 백합으로. 아, 저 모습이 신기했던가? CCTV가 저 앞에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앞에 이제 CCTV가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얼굴 가린다던가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뭐 이런 거를 붙인다거나 뭘 하거나. 약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덤 앤 더 뭐 그런 거. 방송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늘에 쓴 눈이. 경비원이 순찰을 돌자마자 기둥 뒤에 숨어있던 범인이 승용차의 문을 딴 뒤 능란한 솜씨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따는 데는 불과 10초. 카스테로를 떼내는 데는 1분 10초, 모두 1분 20초 만에 범행을 마쳤습니다. 다른 동 지하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범인은 두 대의 승용차에서 순식간에 카스테로를 떼내 자신의 차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훔친 것이 신형 소나타 2에서 17개, 포텐시아에서 2개 등 모두 19개입니다. 차량 오디오 절도. 아이고, 잘 봤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기억이 오래 남고. 여기 이 차에서 나타 차에서 이제 오디오를 훔쳤다고 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예전에 앞에 S를 떼거나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S대에 S대에 해가지고 소원처럼 S 떼가가지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셨다고요? 아니 막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S 떼가고. 그랬네. 진짜 시원하게 이 물소리 들리세요? 와 이거 진짜 뭐 에어컨이 필요 없네. 에어컨이 아 집에서 맨날 코로나 때문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탁 트인 데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와 너무 시원하네 진짜. 차가. 야 물 정말 시원해요 진짜. 어머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이곳에 파란 하늘 보여주고 싶어 baby 내 손 한번 꼭 잡아주겠니 baby 아 시원하다 역시 이 35도 이런 날씨 속에서는 요런 계곡에 와서 발에 문 딱 한번 담궈줘야죠 그죠? 그리고 이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계곡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런 날씨에는 발 담그고 수박 한번 쫙 갈라서 먹어주고 그게 바로 여름나기 아니겠습니까? 오! 아, 잘 익었네 내 마음인가? 모두의 TV 모티. 야, 진짜 여름하면 역시 바다 아닙니까? 늘 이 도심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시원하네 진짜. 놀았으니까 진짜 배고프고 있죠. 원래 물놀이 하면 이게 빨리 허기지잖아. 그죠? 이제 뭐 좀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이제? 아 배고픈데? 모두의 TV 모티. 먹는다더니 뭐 갑자기 왜 뜨거운 고기냐 뭐 이열치열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제가 오늘 시원한 것만 준비했다니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보셨죠? 냉면 원래 여름하면 또 시원한 냉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얼음 그릇 안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진짜 얼음 그릇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진짜라니까? 진짜, 진짜. 맞죠? 어우, 차가워. 아니, 원래 냉면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얼음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 시원하겠어요. 제가 이거는 정말 먹어본 적 저도 없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너무 시원한 건 넘어서 차가워 이것이래 이것이 아우 저희는 살얼음이 계속 유지되고 싶어가지고 그릇을 이제 얼음 그릇으로 하면서 그걸 좀 오래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육수 맛을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 그릇을 제공해 드렸고 손님들도 반응도 좋았고 재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깔끔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냉면이니까 시원한 거는 물론이고 시원함을 넘어서 이 차가움,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움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육수를 먹을 때 왜 보통 냉면 안에 그 얼음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어서 좋았고 육수랑 이 얼음이 천천히 잘 녹으면서 더 시원하게 들어오니까 아 괜찮다. 이 얼음 그릇 괜찮다. 안에 식거나 이러진 않았죠? 아 식긴요. 이게 식을 수가 없죠. 이게 얼음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 만져봐요. 이거 진짜 이봐 이봐. 내가 아까 먹어봤잖아 이거. 얼음 먹어봤잖아 이거. 아 이빨 부러지겠다. 아 부러질 뻔했어요. 아우. 아무튼 그만큼 괜찮다. 얼음 그릇 괜찮네. 모두의 TV 모티. 아 역시 이 여름에는 아무리 시원한 데 있다가 와도 조금만 있으면 더워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더워 지금. 지금 땀이 막 흘러. 땀이 흘러요. 이럴 때는 또 시원한 거 또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 보자. 뭐가 좋을까?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 좀 시원한 거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 메뉴로 살얼음 물뱅이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이름만 들어도 살얼음 물뱅이. 시원하고 맛있겠네. 그럼 요걸로 할까요? 네. 이 골뱅이는요, 포항 동해 안에서만 갓 조업한 골뱅이만 취급하고 있고요.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원한 육수와 각종 신선한 야채들이 어우러진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름철 메뉴로는 딱일 거예요. 살얼음 물뱅이. 정말 비주얼 그대로 살벌하게 나왔는데요. 바다를 그대로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통통한 백골뱅이 보세요. 이야, 진짜 이거. 거기에 쫄면도 있고, 이 매콤한 양념까지. 이야, 이거 진짜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진짜 입맛 돌아오잖아요. 감칠맛 나고. 살얼음 물뱅이 진짜 확실히 이 살얼음이 있으니까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물뱅이가 아니고 백골뱅이를 사용해서 크기도 엄청 크고 탱글탱글하고 통통한 데다가 쫀득쫀득 식감도 아주 좋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안 먹을 수가 없지.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말해도 되나?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잘생긴 사장님이 만들어줬는데 이즈 뭔데 다 맛있지.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은 1970년대만 해도 흑백 텔레비전이었죠. 칼라 TV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그 외모에 대한 신경이 굉장히 그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름하여 그 꽃미남 가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주인공의 말로 가요계의 원조 미남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국적인 외모, 큰 키, 출중한 노래 실력, 또 이 기타 연주 솜씨가 일품이고 작사 작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가수입니다. 윤수일 씨입니다. 1977년에 나온 곡이죠. 제목이 아주 참 좋습니다. 사랑만은 않겠어요. 들어보실까요?
걔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은 만나지 않을 것을 이제 와서 사랑만은 않겠어요. 연세가 한 60 넘는 분들은 뭐 50대 후반부터도 그랬지만은 이 노래를 부르는 분이 아마 아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앞서서 나훈아 씨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있었죠. 이 사랑 노래가 참 사랑의 눈물의 씨앗,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게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그런 곡들인데 윤소희 씨의 43년 전의 노래, 1977년도에 나온 곡인데요. 안치행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저 자신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군이었던 아버지, 한국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윤수일은 아주 그 자켓에서 보시다시피 서구적인 이미지, 이목구비가 아주 확실하고 피부도 아주 하얗고 잘생긴 그런 얼굴이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체격과 얼굴이 다르다고 해서 아마 친구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서 상당히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윤수일의 친구는 오직 기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어렸을 때 만져서 그런지 기타를 아주 잘 연주하죠. 이분은 매우 학구파이기도 합니다. 울산이 고향이죠.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나와서 울산대학교 건축과를 나왔네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까지 받은 아주 학구파입니다. 그리고 슬하의 가족에게는 예쁜 아내 그리고 일남일녀를 둔 아주 다복한 행복한 가장이고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해서 아마 그 젊은 분들도 윤수일 씨, 윤수일 밴드를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중현이 기획하는 그 골든 그레이프스라는 그런 단체에 여기서 합격을 해서 그룹 사운드 경연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또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사랑만은 않겠소의 작사 작곡한 안치행 씨, 유명한 작곡가하고 노래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의 마음에 들어서 음반을 제작했는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공연에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한 방에 그냥 아주 대히트를 했다니까 요즘 말로 대박이죠. 상당히 그 특이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첫 번째 곡이 좀 실패를 했다가 뒤에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수일 씨는 이 곡을 내자마자 바로 공연에 히트를 했습니다. 당시에 TBC
가요베스트 세븐에서 7주 연속으로 그 정상의 자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KBS와 TBC에서 최고 인기 가수상, 78년에 MBC 10대 가수상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분은 그 인기가 꺾일 줄 모르고 작년도에 사랑만 안 됐어요. 미약 스타덤에 올라섰던 길이 나옵니다. 금년 26세 경남 울산 태생으로 울산 흑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 공대를 다녔습니다. 여성 팬이 많기로 유명하죠. 윤수일 씨 최근 가요는 나나옵니다. 나나나 나나나 나를 보아요. 나나나 나나나 나를 보아요. 그대 있으면 웃는 내 모습. 나나나 나나나 나를 보아요. 1982년에 발표한 윤수일의 그 2집. 국민 애창곡이라 할 수 있죠. 아파트, 아파트라는 곡이 대히트를 하면서 시대를 넘어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가수였다. 아파트는 그 윤수일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인데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하고 나오니까 사랑하던 그 연인이 말도 하지 않고 외국으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고 결국은 돌아왔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파트라는 곡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막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보급되던 시기랑 좀 그랬죠?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80년대 초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서울의 잠실을 비롯해서 아파트가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아파트 붐이 막 일기 시작했는데 이때 맞춰서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그리고 굉장히 경쾌하지 않습니까? 두 박자로 했죠. 딴따라라란 딴따라라라란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아주 공전에 히트를 해서 국민 애창곡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그 약간 그 락 쪽에 그 음악을 했죠. 그래서 윤수일 밴드의 멤버들 중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락을 해야지 왜 트로트를 하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윤수일의 고집은 아니다. 락과 그 뽕짝, 락 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그 트로트가 지금 현재 대세 아니겠습니까? 트로트 가수들이 지금 뭐 락도 하고 뭐 어떤 곡도 다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시대를 앞서가는 가수 선견 지명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고 본인이 또 직접 작사 작곡을 하니까요. 여기서 오랫동안 자라나셨으니까 많은 추억담 많을 텐데 어떠세요? 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우선 바다를 좋아해서 그런지 자 이렇게 고향분들 아주 많이 나오셨는데 노래 더 부탁드릴까요? 진해연 바닷가를 아무리 뒤져봐도 모래밭간일 듯 선비 보이지 않고 뜨거웠던 가마터 자취를 감췄으니 선비가 머물던 거처가 바로 소금 굽는 이곳이라. 율티마을 토박이 이상일 어촌계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공업화가 되면서 그런 그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그 염증 같은 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공장에 들어서가 있지만
우리 어릴 때까지도 그게 그 가마로 부를 때 가지고 끓여서 만들어내는 그 염전이. 어릴 때부터 집 대문만 놓으면 연밭이다, 연밭이다. 맨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요 어민복지회 관 자리에 최고 우리 마을의 마지막 그 가마솥이 걸려있었던 자리입니다.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 저자 최연섭님입니다. 그때 김여가 남긴 기록에는 보면은 소금 굽는 사람, 전염가 이일대라는 사람 집에서 내가 유배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여기 온 게 1802년 4월경에 당시에 진해현 율티리 저기가 예전에 이제 소금을 밭갈이 하던 연밭이고 그 뒤쪽에 있는 마을 어느 집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서 구한 소금을 불가마에 구워내니 물과 불이 만들어낸 귀한 소금 맛이 또한 일품이라. 통영음식문화연구소 이상희 소장입니다. 말 그대로 소금을 굽는 거예요. 자임이라고.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 소금은 바닷물을 응집시켜서 가마솥에 불을 떼서 부은 소금, 자염입니다. 그 200년 전에 젓갈을 담기 위해서 그걸로 젓갈을 담아볼 거예요. 그 시절에 김윤 선생이 말씀하신 뿔라고. 그럼 이렇게 차곡차곡 항아리에다가 이제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삭으면 진짜 맛있겠네. 와, 뿔락 좋다. 어메, 이 달큰한 냄새. 이렇게 이제는 뿔락에서 수분이 빠져서 이렇게 국물이 생겨요. 이렇게 국물이 생기면 이게 이거를 또 다시 달일 거예요. 옛날 전통 방식으로 이 뿔락 국물 생긴 거를 달여서 그걸 식혀서 다시 또 붓고 이렇게 세 번을 반복을 해야지 아주 전통 방식으로 뿔락이에요. 저장력도 오래 가고 맛도 아주 깊은 맛이 날 거예요. 김여 선생님이 표현한 거 있죠. 쌀엿처럼 이렇게 끈적끈적한 맛, 아주 진득한 맛이 난다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젓갈 맛은 조금 짭짤하면서도 달콤해 마치 쌀로 만든 엿과 같다. 밥상에 올려놓으면 윤기가 흐르고 색깔이 더욱 좋다. 신선할 때는 삶아 먹는데 졸아들면 모래 냄새가 약간 난다. 바다 물고기 지식 저자 부경대 김문기 교수입니다. 젓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거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 우이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되는 거죠. 삶아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고 젓갈은 더 말할 것도 없으니 볼락 한 마리에 술이 석장 밥 한 그릇 뚝딱. 그리하여 김여선비 기막히게 맛있는 물고기 이름을 최으로 쓰랴 하니 어라 글자가 없네. 가만 보자. 이 물고기 자태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온몸에 보랏빛이 감돌겄다. 보라어는 모양이 호서지방의 황서고와 비슷하다. 아주 작고 색이 엷은 자주색이 비친다. 이곳 사람들은 보라기나 볼라거라 부른다. 우리말에 연한 자주색을 보라라 하는데 보는 아름답다 혹은 좋다는 뜻이니 보라는 아름다운 비단이라는 말과 같다. 그러므로 물고기 이름 보라어는 여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이면 정조 때인데 이른바 이용후생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좀 더 실용적인 어떤 학문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9세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관심으로 박물학적인 취향이라고도 하고 또 명물학이라고 해서 어떤 동물, 식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경인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볼락이 본시 밤잠이 없는 고기라 한밤중에 활발히 노는 것을 아는 거제도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 볼락을 잡았으니 잔잔한 밤바다의 달빛이 부서지고 포구에 도착하니
서쪽 하늘 어느새 달이 기울고 진해 토박이들 벌써 나와 반겨주며 못이 짜는 생마를 서둘러 펼쳐놓으니 아이 이 마 이거 어디 쓰는 겁니까? 그 잘 말리가지고 못이 옷 탁 입으면 그게 날개진 날개가 따로 있겠나? 어슴 불에한 새벽 폭우에 흥정이 피어나는구나. 경상대학교 역사교육과 유현재 교수입니다. 사실 어류가 부패하기도 쉽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술이 발달했고 도구가 발달하면서 많이 잡히기도 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유통 그리고 상품화 그리고 글 쓴 사람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관심을 갖고 책을 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사회가 발달하고 있었고 뭔가 활기차지고 있었다라는 그 근거로서 어보를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 지고 까마귀 우는 어두운 바다. 한밤중 밀물이 살인문 앞에 출렁일 때 볼락 실은 상선이 부두에 도착하였나 보다. 거제도 사공들 바닷가에서 떠들썩하네. 대를 이은 뱃사람 이철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해 현시절의 유령 마을이 굉장히 여기 중심지였더라고요. 또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섬에 있는 사람들이나 요 교회에 의장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팔러도 이곳을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소금을 꼭 구해야 되니까 굉장히 고성배도 오고 거제배도 오고 이렇게 다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장이 서는 곳에는 인정도 따라 서고 사람 구경, 장터 구경, 재미가 쏠쏠할 적에 이리하여 김녀 선비, 장터에서 본대로 기록을 남겼으니 거제도 사공들 볼락 젓갈 싣고 진해 못이 바꿔가고 호성 어촌 아나콘자 해를 무려에까지 왔으니 처자 거리 매가리 첫갈은 마저 팔고 가야지. 오는 고기 가는 고기 토박이들 청을이 잡으면 저 고개 넘어 인근 함안령산 칠은 내륙으로 이고지고 내다 팔고 돌아오고 어부님들 이것은 민어를 닮은 녹표 불에 아니오 어느 장에 갈라고 이리 야무지게 말리셨소. 아 부산 동네 외시장에 소리 소문 없이 파실라고 외시장 상인들이 표어가죽 탐낸다 하니 이참에 어부들은 생가죽도 깨끗이 말려가지고 동네 시장 팔러 간다네. 경상대학교 역사교육과 유현재 교수입니다. 마산이 최초의 어보를 쓸 정도로 물고기 여행량이 많았고 물고기 유통량이 많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최초의 어보가 나왔다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당시 남해안 지역에서의 어업 활동이 상업과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될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물이 무겁도록 물고기가 올라오면 소금을 쳐서 먼 장에 내다 팔고 수시로 왕래하며 흥정을 이었으니 선비가 쓴 물고기 책에도 장터의 활기가 고스란히 담겼는디 다음 장에는 또 어떤 물건을 가져오려나. 김녀 선비 흐뭇하게 붓을 내려놓는구나.